자, 198에서 200번 문제고요. 세 단락 지문입니다. 이 본문은 까다롭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이상해요. 의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일단 읽어보죠. 콜롬비아 시대 이전에, 됐죠? 프리 콜롬비아 타임스 이전에 구세계와 신세계 사이의 중요한 기술적 차이는, 좀 이상하죠? 콜롬비아 시대 이전, 즉 구세계와 신세계 사이의 결정적인 기술적 차이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콜롬비아 시대 이전의 구세계와 신세계 사이의 중요한 기술적 차이는, 이게 왜 이상합니까? 프리 콜롬비아 타임이면 올드 월드니까, 그죠? 올드 월드만큼 해줘야 되거든요. 콜롬비아 이전 시대를 우리가 구세계라고 하고, 뉴 월드는 신세계잖아요. 그 이후 세계, 콜롬비아 시대 이후거든요. 그래서 정면부 수식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역을 해야 돼요. 콜롬비아 시대 이전의 구세기와 신세기 사이에는, 신세기 사이의 중요한 기술적 차이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랫동안 여겨졌대요. 신세계의 무지라고. 무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를? 지속적인 로터리 모션, 회전 운동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뭔데요? 파스터 힐이래요. 도공의 힐이죠. 한국말로는. 사랑과 영혼 본 사람. 네? 네? 사랑과 영혼. Oh my love, my darling. 그건 안 봐야겠어. 부담이 많은 거 같아. 사랑과 영혼 본 사람 없어요? 사랑과 여왕? 영혼? 도자기 만드는 거 안 봤어? 아, 그래! 도자기 만드는 것만 생각나면 돼요. 네. 되게 같이. 그냥 같이. 계속 뭐. 파스터 힐. 뭔지 알죠? 아. 빙빙 돌아가는 거. 그게 도자기. 이게 로토리 모션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구세기에는 이거를 썼단 얘기예요. 근데 신세기는 이걸 몰랐단 얘기예요. 사용할 줄도 몰랐고. 그게 뭐야? 그게 사람과 영화. 그것만 알아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나온 거죠. 나는 이 영화만 보면 여자친구가 생기면 된다. 생겼어요? 그래서 저 영화를 보려고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났었어요. 뭐야? 내가 많이 봤습니다. 왜요? 2년 후에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한 남자친구하고 추석 때인가? 아, 남자끼리 봤대요. 추석 때인가 해주는 거를 둘이서 보면서 울었어요. 아, 내가 미쳤지. 이걸 너하고 보다니 그러면서. 그냥 보질 말지. 보고문힐 돌아가는 거. 그 파스터 힐. 자, 우리말로는 농노라고 합니다. 농노. 자, 보공이 힐. 뭐 괜찮아요. 농노. 그리고 바퀴 달린 탈거. 얘도 뭡니까? 로터리 모션이잖아요. 수레 같은 거겠죠. 그 시대 뭐 자동차 정도 되겠죠. 그리고 미스터 맷돌. 도는 거잖아요. 로터리 모션.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다 로터리 모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직들이 그리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누가? 뉴 월드 사람들이요. 그러면 올드 월드는 이것을 썼는데 뉴 월드는 로토리 모션을 쓰지 않았다는 게 처음부터 정리가 됐어야 됐어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렇죠?
그래야 마지막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적 차이라는 얘기예요. 로터드 모션을 이 그죠? 그래서 구세계는 알았고 신세계는 몰랐다. 자, 어디 이러한 믿음은 흩어져 있었대요. 지금 1문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장. 디스 빌리프가 디스퍼스 흩어져 있었대요. 몇 시즌 전까지만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계속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키 그리더라는 사람이 발굴했어요. 내장을 페루 산맥에서. 자, 이 문단 갑시다. 자, 무덤. 이 무덤이 왜 나왔어? 앞에, 그쵸, 버리얼이라고 했으니까 무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어디 가까이야? 콜롬비아 이전. 파샤시 마을 근처에 있었는데 그 무덤은 뭐였어요? 대 무덤이었대요. 오브, 어떤 무덤? 귀족 여성의 무덤이었다는 거죠. 어떤 여성? 매장되었던 5세기 후반부에 뭐와 더불어 어롱위드 무덤에 들어가는 여러 부유한 고가의 물건과 더불어 매장됐죠. 이것들 중에는 많은 바퀴가 달려서 만들어지는 점포그릇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휠턴드 클레이팟. 좀 중의적인 표현 같기도 합니다. 힐턴드에서 만든 클레이팟 뭐 이러면 되는 거죠. 뭐 농도를 통해서 만든 그릇, 뭐 해전운동을 이용해서 만들면 동그랗겠죠. 그쵸? 손으로 만들면 기계로 만든 것보다 동그랗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동그랗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구세계는 분명히 로터리 모션이 썼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즈트리를 그려보세요. 계속 구세계 썼다라는 걸 그려질 거야. 자, 다음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 물건이 그 속성상 의식을 기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더는 생각한 거죠. 회전 운동이 was confined, 국한되었겠구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엘리트, 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의식, 재단에만 쓰인 거니까 귀족을 위해서만 만들었겠죠. 그죠? 평민이 이런 걸 하진 않잖아. 그러면 많이 보급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러면 그 엘리트 계급이 멸망하게 되면 당연히 그 물품들도 다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세계 사람들이 그 로토리 모션을 몰랐다는 얘기네요. 계속 그 주제문이에요. 내가 딱 왔어요. 오, 여기. 그쵸? 엄마에게 딱 도착했어. 이게 뭐야? 후세기 사람들이에요. 나 이후부터 신세기니까. 딱 보니까 세 명은 천민이야. 아, 싫어. 오, 얘가 이게 귀족이야. 내가 얘를 죽여요? 얘를 죽여요? 예. 그렇죠. 계급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썼던 물건들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세계는 로토리 모션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예요. 왜 얘네들은 쓸 수가 없었습니까? 자, 어디 하면 됩니까? 약 2세기 후에 some 2century later 이것들이 중지하게 되는데 어떤 증거가 되는 것으로 그게 보검의 힐이든 뭐 농로든 아니면 선박이든 다 증거가 되는 게 멈춰버렸대요. 그러니까 신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은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몇백 힐 이런 혁명적 신세계 기술 진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신세계에 와서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죠?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198번 문제 보죠. 자, 신세계에서 로토리 모션의 사용에 대한 지시, 어떤 작품을 위해서 회전운동을 이용해야 한다는 지식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신세계에 와서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로토리 모션을 적용해야지 라는 지식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없어져 버렸죠. 맨 마지막에 vanish without a trace. 정답은 4번이죠. 자, 시즈 투브 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ing 시즈 투브 정사 하는 것을 멈추다가 아닙니다. 시즈 투브 정사 또 뭐죠? 뭐뭐 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stop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같은 말이 시즈 투브 정사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거 많이 힘든데 많이 힘든데 시즈 투브 정사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답니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다죠. 그러면 never, not, 시즈 투브 정사는 항상 뭐뭐 한다죠.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뭐뭐 한다. work, 효과를 발휘하는 걸 중지했다.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내면 여분이 다 글 딱 그리니까 다 맞춰버리잖아요. 그죠? 제 밑에 네버도 보라고. 알았어. 네버, 나, 시즈, 소부정사. 항상 뭐뭐하다. 항상 뭐뭐. 자, 199번은 여러분들이 imply, imply, think, suppose, guess 생각나죠? 네. 얘네들은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가고 이 what은 원래 여기 있던 what이죠. 문제를 보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 문법에서는 어떻게 배웠죠? 이런 게 있으면 삽입구로 생각하고 지워버리라고 했죠. 이거 생각나죠?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what was also known in 파사시 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파사시에서 무엇이 또한 알려졌다고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가? 문제는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인플라이가 상상, 가정동사로 본 거죠. 그래서 what이 문두로 나간 거예요. Do you think 의문사 주어동사는 의문사는 앞으로 나가잖아요. 자, 세 번째 줄 끝단어. 포커스 휠이었을 것이지. 그죠? 그리고 본문 밑에서 세 번째 줄 선반이 있었겠죠. 자, 포커스 휠이나 아니면은 선반이 있었겠죠. 둘 중 하나가 증거로 존재하는 게 없어졌다고 했잖아. 정답은 4번이죠. 선반. 선반. 3번은 이건 논리 비약이죠. 그죠? 논리 비약이고 너무 나간 거예요. 4번 선반.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0번. 무엇이 여겨지는가? 신세계에 부족하다고. 컬럼버스 이전에. 뭡니까? 3번. 3번이죠. 그죠? 200번의 답은 3번. 독해 하나 할까요?